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사무처에 우리가 대관 관련해서 승인 절차를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요건에 맞게 다 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방옥과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 행사 잘 맞춰줘서 고마웠다고. 전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 조건에 맞게 다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는 곳입니다. 장소 대관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그 문화제를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김이상 의원님, 어떤 걸 보고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우재준 의원님, 어떤 걸 보고 반헌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판단은 국민과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합법 마지막 얘기합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트집 잡을 시간이 있다면 헌법과 그리고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조건 제대로 하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자,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시고, 자, 자, 이미자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자,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자,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자,